안녕하세요. 부동산 경매 전문가 황금 나침반입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근본 소개 자료는 제주 서귀포시 표선면 가시리 토지 155평형 경매 물건으로 제주지방법원 사건번호 2022타경 21103번입니다. 감정가는 2억 1453만원이며 토지면적 155평형의 공유물 분할을 위한 형식적인 경매사건입니다. 이래 유찰되어 감정가 대비 70% 가격인 2차 최저가는 1억 5017만원이며 입찰보증금은 1502만원에 2차 입찰은 2023년 2월 7일에 진행 예정입니다. 참고로 2차 유찰 시 3차 최저가는 1억 512만원이며 3차 입찰은 2023년 3월 14일에 진행 예정이니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주 서귀포시 표선면 가시리 대지 경매물건은 표선해수욕장 생활권으로 샤인빌파크 CC 북측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물건현황입니다. 제주 대지경매로 진행중인 서귀포시 표선면 가시리 매물은 토지면적 154.9평형에 감정가는 지난 2022년 4월 기준으로 2억 1453만원입니다. 이래 유찰되어 감정가 대비 70% 가격인 1억 5017만원을 최저가로 오늘 2023년 2월 7일에 2차 입찰이 진행 예정입니다. 보증금은 최저가 10%인 1502만원이니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토지 이용계획 확인원상 계획관리지역 및 자연취락지구 대지로 개별공시지가는 제곱미터당 13만원입니다. 행위제한상으로는 다른 법령 등에 따른 지구상 4, 5등급 토지로 개발 가능할 듯 합니다. 기본건폐율은 40%에서 60% 이하로 확인되고 있으며 용적률은 100% 이하로 체크되고 있으니 지자체 조례 등을 추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권리 분석입니다. 등기부등본상 말소기준 권리는 2022년 2월 28일에 설정된 공유자의 임의경매의 기입등기로 공유물 분할을 위한 형식적인 경매사건입니다. 낙찰로 모두 소멸되는 권리로 등기상 특이사항은 없는 듯합니다. 법원은 매각물권명세상 본권, 지상, 컨테이너 상기는 매각제인 점 투자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현황상 조사된 임대차 관계 없이 소유자 점유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입찰가 산정입니다. 법원 경매를 통해 제주 서귀포시 대지에 입찰하기 위해서는 투자 목적과 낙찰자금 납부 계획을 포함한 개발 계획이 중요할 듯 합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을 통한 서귀포시 표선면 가시리 인근 토지 매매 내역이 여러 건 체크되고 있습니다. 이를 참고하여 경매 물건의 가치를 추론해 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인터넷 확인 매물을 살펴보면 서귀포시 표선면 가시리 인근 토지 매물호가가 다수 체크되고 있습니다. 이를 참고하여 현장 방문 후 시세 및 수급 변화 그리고 제주 부동산 시장 분위기까지 잘 살펴서 투자 목적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입찰가 산정으로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법원은 매각사를 살펴보면 제주 서귀포시 대지 직전 6개월 매각가는 98%, 매각률 50%에 경쟁률은 4.1명으로 체크되고 있습니다. 제주 서귀포시 인근 토지 경매 진행 현황입니다. 근본 소개자료와 함께 투자에 관심 있는 분은 의뢰하시면 임장활동 후 권리분석, 물건분석, 시세분석을 통해 입찰 준비보고서를 안내드립니다. 부동산 경매 현장에 답이 있습니다. 이어서 위치도 및 구조도입니다. 다음은 현장 사진입니다. 근본 소개 자료는 법원의 매각물건 명세서 및 인터넷 경매 정보 사이트 자료를 참고하여 부동산 경매 전문가 황금 나침반이 면책 조건으로 안내드렸습니다. 투자에 대한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으므로 투자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근본 경매 사건의 자세한 내용은 유튜브 화면 아래 더보기 버튼을 클릭하여 세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매 진행사항 및 낙찰 결과와 유찰, 변경 등등은 댓글을 통해 계속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제주 서귀포시 표선면 가시리 토지 155평형 경매 물건을 부동산 경매 전문가 황금 나침반에 소개해드렸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